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주말을 앞두고 또 문학의 소식도 가져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주말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공연장을 찾는 일상적인 일들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문학에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공연을 중계하는 온라인 공연을 넘어서 이제는 관객과 소통까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공연도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 예술 분야의 새로운 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정식 고스트 LX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래도 오늘 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문화 공연계에서는 좀 반갑겠습니다. 예, 이제 곧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공연할 수 있다는 예. 기대들이 다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온라인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기존 오프라인 공연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을 온라인에서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극단 바바서커스의 나의 논 고기 분투기라는 공연에 이번에 제작 감독으로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예. 이 공연은 이제 실제 배우들이 채식을 전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고요. 예. 채식주의라는 소재를 가지고 공연 중간중간마다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관객들이 실시간 투표, 채팅, 그리고 발언을 직접 할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배우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연 중간에 이렇게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거군요, 온라인으로.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객이 공연 내용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익숙한 줌이라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예. 이번 공연에서는 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우선 설문조사 기능을 공연에 적용했는데, 예. 공연 중에 배우들이 질문을 던지고 관객들이 실시간으로 투표를 진행했고요. 예.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객들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배우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네네. 예를 들어서 관객들이 배우와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 관객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요. 예. 관객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묻고 답하는 내용을 연극 줄거리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아, 물론 그렇군요. 내용들이 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전체 공연의 이야기를 관객과 공유하면서 관객이 공연의 줄거리에 더 공감하고 예.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배우 입장에서는 애드립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한두 가지의 애드립들을 다 준비를 하고 아, 미리 좀 있다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시면은 또 대응도 하고 또 예. 창의적으로 또 배우가 또 대답할 수 있도록 좀 자유를 좀 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화상회의 플랫폼을 공연에 어떻게 적용하게 된 겁니까? 공연장에서 공연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공간을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예. 계속해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고요. 이외에도 예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현재 공연장이 아닌 다양한 실험적인 공간에서 공연이 진행된 사례들이 많았는데, 예. 이번 화상이 플랫폼을 활용하게 된 것도 이러한 새로운 공연 방식 실험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런 새로운 작품을 이전에도 그 공연 제작을 계속 좀 해오셨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온 지는 오래되진 예. 않았고요. 예일 레바토리 극장이나 뉴욕 등에서 이제 꾸준하게 제작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공연에서부터 이제 공연 문법을 파괴하는 이제 재미있는 공연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 새로운 공연을 만들고 공유하려는 어떤 새로운 어떤 국제 포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새로운 물결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좀 네네. 몇번 아티스트 분들 좀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관객들의 호응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사실은. 온라인 공연에 좀 아쉬운 점 하나가 사실 네. 관객들의 호응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상 플랫폼으로의 공연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발전했다고 보는데, 공백이 어느 정도 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공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말씀하십니까?
예, 나의 농구 기분특위는 오프라인 공연 중에서 일부분을 온라인 버전으로 만든 공연이었고요. 예. 온라인상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부분들 중에서 일부 채식주의에 관련한 부분은 온라인 공연 버전으로 예. 만드는 부분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재와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화상 플랫폼 덕분에 관객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이 줌이라는 툴을 활용한 공연 외에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가상 및 혼합 현실 플랫폼이라는 그 스페이셜을 활용해서 예. Ellie in Otherland라는 공연을 저희가 그 영어로 하는 이 공연이었고요. 예예. Ellie in Otherland는 이제 미국 배우면서 연출가인 에스터 체 연출과 예. 연출의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에스터 체 배우가 어릴 적부터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마주한 경험들을 반영한 어떤 공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예. 혼합현실 공간에서 진행된 공연인데 한국 및 미국 배우들이 실시간으로 각자의 집에서 VR 장비를 착용한 채로 연기를 한 공연입니다. 그래서 혼합현실 공간에서 VR 기기를 착용한 배우들과 관객들을 실물로 스캔한 3D로 이렇게 아바타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예. 예. 그 혼합현실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가상현실 같은 겁니까? 네, 그 가상현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현실이 없는 공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예. 혼합현실은 믹스트 리얼리티라고 해서요. 가상과 현실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가상 공간은 실제 물리적인 세계관이 없이 진행되고 현실은 이제 물리적인 세계관과 가상의 세계가 기술적으로 혼재되어 있고요. 예. 혼합현실에서는 가상의 물건을 이동시켜서 지금 앞에 계신 탁자나 의자에 그 어떤 가상의 물건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신 책상을 사용해서 탁구공을 이렇게 가상의 탁구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공연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인 이진아님이 대표로 계시는 미국 기업인 이제 스페셜 IO의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에 대한 예술 제작이 사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또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공연 예술뿐만 아니라 시각 예술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제작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각 예술에서는 뭐 한승구 작가 예, 오프라인 조각 작품을 이제 뭐 3D로 만들어서 게임 속에서 찾아가면서 작품을 가상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작품도 있고 예. 또 공연 예술에서는 조순님의 이제 시그마 커넥트라는 사례도 또 언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예술가들이 공연을 디지털 가상 무대에서 선보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네. 뭔가 기술과 예술의 영역을 좀 넘나들고 있는 분이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에는 이제 두 부분 다 서로 좀 알아가야 되고 이해를 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객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네, 그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예. 공연이 진행돼서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홍콩 등에서 여러 나라에 있는 관객들이 관람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새롭다라고 또 반응을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의 논고기 분투기의 공연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우선 실제 공연을 본 것처럼 재미있었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줌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연극을 할 수 있구나라고 예. 생각하는 그리고 좋은 공연이었다. 혹은 온라인 공연을 보고 나서 실제 공연도 더 보고 싶어졌다. 혹은 실제 공연에서 할 수 없는 클로즈업 효과들. 혹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온라인 공연을 보게 돼서 좋았다. 예.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리인 어더랜드라는 그런 혼합 현실에서 하는 공연들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해외 관객들은 개인 단말로 사용되는 VR 혼합 현실 장비를 공연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왜냐하면 이런 단말들이 1대1로 사용하는 단말들이거든요. 사실은 예. 이제 공연에 활용할 수 없는데 그걸 또 어떻게 공연에 활용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어디서 봐야 됩니까? 이런 공연들을. 아, 네. 예.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이러한 온라인 예술 작품들을 한 대 모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현재 온라인 예술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해서 다양한 온라인 공연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전에 없던 좀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저는 예술가들이 기술을 가장 인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IT 같은 디지털에서 인간미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게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술을 예술로 승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기술이 공연에 최적화된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서 저희는 자주 제안이나 예. 어떤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예. 그래서 해외 IT 플랫폼 회사들의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작은 예술 단체의 개선 요구 사항에도 좀 약간 발빠르게 대처하는 점이 조금 저희가 인상 깊었거든요. 예. 앞서 이제 언급한 스페셜 IO의 경우에도 해외에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루 이틀 막 빠르게 전체 플랫폼을 예. 업데이트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화상의 플랫폼을 테스트하는 가운데 국내 화상의 플랫폼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조금 이렇게 늦게 예. 업데이트 해주시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예예. 앞으로도 국내 업계에서도 이러한 예. 비주류 사용자이지만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예. 또 온라인 예술에도 많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다음 또 작품이 나오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예, 다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스트 LX의 유정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